자, 제가 현재 위치한 이곳은 계곡지 최상류권에 있는 이 떼짱 군락을 찾았습니다. 자, 물색이 좋고 풍경이 수려한 곳인데요. 오늘 동일 레저 붕에 미치다라는 네이버밴드에 속해 있는 모임을 나왔습니다. 총 4인 1조로 낚시대회 진행하는 거고요. 시조회 겸 낚시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아주 재미있게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가동팍! 파이팅! 자, 오늘은 어분글루텐으로 한번 해볼게요. 옥수수 집어 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글루텐, 그다음에 어분글루텐, 그다음 지렁이, 새우 좀 다양하게 미끼 가져가도록 해볼게요. 특히나 지금 이곳에 떡국어도 들어와 있고 방금 저렇게 보시면은 가문치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글루텐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분계열, 어분계열로 오늘 준비했어요. 이거 뭐예요? 마법의 가루 뭔데요, 이거? 어? 이거 저기 붕어 페로몬. 아, 붕어 페로몬? 야, 끝내줍니다. 이거 보시죠. 저 오늘 아이템 장착했습니다. 페로몬. 우리 깡지 형이 지금, 야, 옥수수 특효약 넣어줬어요. 저 오늘 한방 합니다, 한방. 오늘. 자, 분위기 좋은 곳이죠. 자, 저곳에서 첫 붕어 나왔는데요. 이야, 부럽습니다.
조용했는데 숨막히는 입질에 약 8층 교방수가 왔습니다. 치올림이 그냥 아주 근사한데요. 역시 초등학교답게 아주 깨끗하고 길쭉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어졌네요. 근데 상처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패스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옥수수 대박입니다. 이거 보셨죠, 쯔올님? 처음에 올렸다가 떨어졌는데 곧바로 쭉 빼주는 아주 근사한 입질이었는데요. 와, 옆에 있는 우리 아까 옥수수의 깡지 형님이 마법의 가루 좀 뿌려줬는데 이 녀석들이 그냥 덥석덥석 먹어주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왔지? 쯔가 앞에까지 왔다. 앞에까지. 잡았어. 자, 보셨습니까? 낚시는 자동빵입니다. 자동빵. 잠깐 커피 마시러 갔다 왔는데, 야, 멀리 쯔가 끝까지 떠가지고 막 동동동동 가고 있었어요. 이야, 와, 이 녀석이요, 새우를 먹고 막 쯔를 끝까지 오니 다음에 앞으로 엄청 많이 왔습니다. 상류 쪽에서 잠깐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요. 대박입니다, 대박. 아, 이 귀여운 녀석이 옥수수 두 알을 먹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면서 오락내락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올리는 그런 입질을 보여줬습니다. 자, 벌써 네 번째 붕어 만나고 있습니다.
낚시 시간이에요? 아, 준비하려고 이제. 네, 아유,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공이 다 터버렸네. 됐으냐? 형님, 토종차인데. 이게 뭐요? 붕어죠. 아, 붕어요? 네. 야, 사이즈 좋아 보이던데? 아우, 이 색은 좋아요. 야, 붕어 정말 이쁩니다. 이 녀석은 체구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거의 씨알이 비슷비슷한 22cm 정도 되는 그런 붕어입니다. 23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붕어입니다. 수심이 있다 보니까 손맛은 아주 좋네요. 좋던 순간이 왔네. 들어간다. 시청 보이시죠? 돌리고 돌리고 26. 제발 26. 영상으로 남을 거니까 잘 안 보셔도 영상 나중에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추첨은 20부터 39까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네모난 거. 그럼 네, 지금 그거. 추첨하겠습니다. 아, 저기 저기. 두두두두두둥 해주셔야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둥 두두두두두두둥. 아, 요거는 회장님이 눌러주시는 걸로. 이거는 제가 안 누르고 회장님이 눌러주시는 걸로. 여기에 추첨하기 눌러주시면. 눌렀다. 눌렀어. 일단 눌렀어. 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26. 네, 추첨됐어요. 추첨 26. 자, 결과는. 자, 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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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패스. 쫄이고. 아, 숫자 깎고는 안 보여. 겁나 쫍니다. 겁나 쫍니다. 26. 추첨 결과 보이시죠? 추첨 결과는 23. 23 나왔습니다. 23. 아, 나 23 올릴 걸. 아! 23. 야, 잠깐만. 아, 나 23. 깡 22.4. 아, 근데 23 올린 애들이 많지. 아, 23 올렸었는데. 최종이 23 올린 사람 누군가 봐요. 아, 나 좀 끔찍하게 썼어. 아, 26. 아, 나 23 있었는데 두 마리나. 야, 23도 네 마리나 했잖아. 아니, 근데 여기가 나중에 한 마리로 최종으로 올렸는데. 그 최종으로 올렸잖아요. 24. 아, 그러니까 23에 가까운 사람이. 네. 아, 막간을 이용해서 먼저 최종 23입니다. 강호지락이 23 올렸다. 아이고야. 야, 강호지락이 안 올렸으면 내 건데. 결사의 시조. 온라인 시조에 하시느라고 다들 강호지락 나오네. 강호지락 안 하시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당첨자는 누구? 강호지락 공주님들 파파. 아, 강호지락의 공주님들 파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저기 공주님들 파파가 속해 있는 강호지락 팀 팀원들 네 분한테는 동일레저에서 새로 나온 낚싯대 후원 2장 저 단다 지급을 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저기 온라인 시조회로 해서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뭐 60마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뭐 6월달 정출에도 아마 그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고요. 이번에 뭐 저기 다들 뭐 저기 아시겠지만 우리 준비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름 운영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갔는데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저기 총무 해리하고 밴드장하고 해서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나 그냥 열었는데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방생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